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과 빛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기를 맞아 서울 명동 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각 교회에서는 부활절 미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개신교 19개 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합 예배가 베풀어져 70여만 명의 신도들이 예수 부활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근교 장성호 광장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등 18개 불교 종단 합동으로 호국영령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는 수륙방생대제가 거행됐습니다. 이날 불교 신도들은 근국 전후 삼남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빌었으며 이날 자라 200마리와 잉어 만마리를 장성호에 살려보냈습니다.